그래. 가자. 쿠파왕님 펜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캐넨으로 갑니다. 캐넨은 처음에 도란검 괜찮거든요. 천갑옷을 가야 되나 도란검을 가야 되나 조금 고민이 됩니다. 롱소드도 괜찮은데요. 도란검? 도란검으로 갈까? 도란방패? 도란방패? 도란검? 그래 도란검으로 가자. 나르니까 도란검으로 하드하게 게임해야지. 쿠파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전영님 도란검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이슨님 감사합니다. 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가자 고고고. 형 미니맵 가려요. 같은 팀에 형 팬이 있다는 건 다른 팀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으니 형 맵을 가려야 합니다. 아 저런 논리대로라면 가려야지. 저런 논리라면 아주 똑똑한 친구야. 큰 친구 되겠어. 좋아. 방금 치킨 시켰다. 부럽지? 겉은 아주 바삭바삭. 속살은 쫀득쫀득. 되었습니다. 먹다 보면 전율이 흐르는 크 육즙이 딱 혀를 감싸고 이때 머스타드 소스에 탁 발라 먹으면 이 맛이다. 부럽지? 너희들도 먹고 싶으면 빨리 시켜. 저 친구가 전 국민을 비만의 길로 이끄는 친구예요. 자기 혼자 뚱뚱할 순 없다. 모두 다 뚱뚱하게 만들어서 내가 평균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진 친구죠. 쿠파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가자. 쿠파왕 올리고 한 방만 맞고 두 방은 맞으면 안 돼요. 자, 평타 때리면서 이거 원래 초반에는 케넨하고 친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모든 게 그렇죠. 세상이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친해지는 시간이 걸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하하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해주시고. 자, 무빙이 중요합니다. 가장 이제 정석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무빙은 나는 스킬을 맞추면서 상대편 스킬은 피하는 것. 그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무빙이거든요. 항상 그 기본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을 잊지 않으면 언제든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기본을 잊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큐 맞춰주시면서 피해주시고 좋습니다. 못 피해도 상관없어요. 피하겠다는 그 마음, 결연한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더블리 한번 해주시고 나를 변신하거든요. 조심하세요. 좋아. 좋아. 큐 쓸 겁니다. 저한테 조심하시고. 자 바위 오거든요. 와딩이 있나?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갱은 여기까지. 지금 아주 지금 이득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거 하나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먹어주시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큐 한번 더 맞추면 들어갈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저만 안걸고 잡아주세요. 저만 안걸고 저만 걸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보시고 저만을 걸지 말아도 안아도 잡아야 될 타이밍에는 저만을 아끼시는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먹어주시고 이것도 하나 먹어줍니다. 나르는 초반에 땄다고 해서 두번째도 제가 이긴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런 자만심이 본인을 무리하게 만듭니다. 한번 만져보자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뭐야 왜 안무부랑 나르가 같이 왔지? 설마 이건 땅굴? 보이는 땅굴이 가장 무섭다고 했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병만이 형이 그랬다. 조심. 해머리 최고다님께서 스티커 500개로 이런 세상에 저 친구가 스티커 500개로 아까 그 친구 너무나 고맙다 친구야. 이렇게 큰 선물을 하고 마지막 방송을 보다니 너무나 고맙다. 형이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 고맙다 해물이 최고다야. 저 친구가 크나큰 선물 했네요. 감사합니다 친구야. 고맙다.
역시 어? 우리 큰아빠 같은 선택이었어. 우리 큰아버지도 현금 5만원보다는 현금 5만원 주면 다른 거 막 어, 게임 아이템 살 거 아니까 어? 학업에 도움되는 거 하고 문화상품권 5만원 주시건 도서상품권이나 저 친구도 그런 의미로 나한테 준 거야. 더욱더 우리 큰아버지처럼 내가 잘 되길 바라면서 스티커 500개를 준 거지. 고맙다 친구야. 고마워. 고맙다. 좋아 좋아. 뭐가 마지막이에요? 공부해야 된대. 공부 공부해야 돼서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는 거래. 고맙다. 여기다가 와디 하나. 친구야 혹시 좋은 대학 가게 되면 그거 형 덕분이야. 알았지? 형과 지금 나눈 이야기 때문에 너가 더욱더 공부에 집중하게 돼서 좋은 대학 간 거니까 어? 내 형을 다시 찾아주길 바래. 그리고 만약에 좋은 대학 못 가게 되면 그건 너 탓이야. 왜냐면 너가 집중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꼭. 알았지? 형에게도 이득이 되고 너에게도 이득이 되려면 꼭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알겠지? 근데 공부 열심히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안 좋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 어, 형처럼 공부 못해도 시청자분들과 재밌게 게임할 수 있는 게임 DJ가 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형 선 W예요. 저는 선 Q예요. Q를 잘 맞추기 때문에 저는 선 Q 올리는 편입니다. 자, 표창 한 번씩 던져주고. 나르가 변신 풀릴 때가 바로 나르의 가장 허점이거든요. 그때를 잘 노리셔야 돼요. 자, 지금입니다. 잡았습니다. W 써주시면서 스턴 날리시고 마무리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르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알죠. 나르의 허점이 어딘가. 나르가 메가나르 폼이 풀릴 때 그 시점이 바로 나르가 약세를 보이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놓치지 않고 바로 딜교에서 나를 잡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좋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해물이 최고다야. 너 이 녀석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 너 이 녀석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이거 별풍선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거야? 스티커도 이렇게 많이 주고. 너가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제 그만 줘도 돼. 혹시 너 형이 아까 그 네 가지 다 갖고 싶다고 해서 어? 지금 그중 반만 줬는데 형이 왜 이렇게 어리둥절하나. 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 아니지? 더 이상 그만해. 어, 지금 딱 지금도 과분하니까. 알겠지? 야, 이 친구 이거 나한테 큰 선물 주는구만. 너를 평생 잊지 않겠다.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마음이 통했어. 마음이.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거든. 어? 정말 비싼 코스 요리보다 만 원짜리 치킨이 더 맛있을 때가 있거든. 난 그런 거야. 저 친구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어 지금. 고맙다 친구야. 우리 별풍선 만 개, 2만 개, 3만 개보다 더욱더 기뻐. 고맙다. 고맙다. 너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너는 별풍선 한 개로도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남자야.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저 뭐야? 아,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장갑에 곰돌이를 그려놓은 건 바이의 취향이거든요. 자, 이제 나르가 메가나르기 때문에 올 겁니다. 무리할 겁니다. 이때 마치 CS를 큰 거를 먹고 실수하는 척을 해서 빠져줍니다. 아, 이거 바이가 급했네요. 좋아, 다음에 또 오세요. 퀵뷰 때문에 팽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랑이에요 삐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어, 다 먹고. 좋아 좋아. 아마 저 제가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 나르는. 아, 아, 이러다 죽겠네. 이러다 나도 점멸. 점멸 보고 점멸 써줍니다. 자, 여기서 나를 큐 맞춰주시면서 자, 바이가 오면
갱 넣을 각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바위 들어오고 갱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미끼가 돼야 돼요. 미끼. 저를 죽이려고 무리할 겁니다. 일단 피하시면서 자, 계속 왔다 갔다 해주세요. 왔다 갔다. 갈 필요 없어요. 왔다 갔다만 해주는 겁니다. 저를 보면서 저 때문에 무리할 수 있게 도망갈 회로를 차단하는 거죠. 좋습니다. W 하나 올려주시고 좋습니다. 좋아 좋아. 노련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무가 이 근처에 있을 수 있거든요. 아군이 당했어. 한번 큐 던져봅니다. 찌직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제 입에서 나오는 쥐소리가 아니고 큐가 적중하는 소리입니다. 자, W로 두개 먹어주시고 평타로 한개 놓쳐주시고 좋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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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보세요. 왔죠? 이거 컨트롤로 상대해줍니다. 자, 스턴 넣고요. 아 강타. 아 강타 때문에 죽었네. 어? 강타만 안 했으면 내가 이겼는데. 하하, 저 친구가 저거 아무 문제도 불구하고 정글템을 이걸 갔네. 이거 파란 거 파란 거 좋은 선택이야. 형 그걸 왜 싸웠나? 이거 제가 이길 수 있었어요 충분히. 이거 스턴 한방 들어가고 붕대만 피했으면 아마 제가 이겼을 겁니다. 점화도 있었고 순간적으로 스턴 넣으면서 거리 벌리면서 평타 들어가면서 평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큐 스킬도 돌 거고 큐 스킬 돌면 큐 한 번 더 맞으면서 당연히 미니언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따랑이에요 뾰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다. 가자. 가자 고고고. 해물님 너무 잘해서 재미없어요.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판에 못하게 되면 저 친구를 탓해주세요. 저 사람 탓이에요. 조심조심. 자 마무리해주고 빠집니다. 전화 걸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혼자 남은 나르까지 죽일 수 있는 각이죠. 자 지금 빠져주시고 그래서 큐 적중 시키면서 마무리해줍니다. 자 W 2 맞춰주시면서 여기서 큐 한방 넣고 마무리. 좋습니다. 외막방님께서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 써주시고 요것도 평타로 한번 먹어주시고 자 기력 모으면서 마무리해줍시다. 좋아 좋아 좋아. 어이 라인 클리어가 상당히 깔끔한 캐릭이에요. 케넨은 W 스킬 이용해서 번개로 라인 클리어까지 빠른 스킬이 케넨이 빠른 챔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제가 추천할 만한 챔프입니다. 네 이제 존냐 나오겠네요. 자 기릴데스 1어시로서 아 좋은 모습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원래는 캐넨을 잘 못해 혼자 개인 솔랭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제 옆에 있으니까 저한테 동기를 부여해주거든요. 계속 잘해야 한다 이런 동기를 부여받으니까 제가 잘할 수 밖에요. 제가 잘하면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가자. 이 미니언 제가 따라잡아볼까요?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미니언 따라잡는 거 일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미니언 따라잡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뭐 반에서 45등이라고 해서 아 1등 언제 따라잡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 조금 천천히 천천히 달리다 보면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고1 고2 학생분들 공부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서 꼭 여러분들 좋은 성과 거두길 바랍니다. 천천히 목적지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건강 잘 챙겨님께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줘. 좋아 좋아 좋아. 자 거의 이거 판이 깨졌네요. 여기 밀어줍시다. 폐강 명령을 내렸지만 지금 나르가 미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빠지지 않아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빠져줍니다. 쓰겠죠? 저도 불 써줍니다. 여기서 큐 쓰면서 빅토르 W 써주시고 뒤로 빠지면서 여기서 평타로 미니언 한 마리 먹고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22원의 이득을 받죠. 그냥 죽었다면 22원 손해를 받겠지만 22원까지 깔끔하게 챙겨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캬 이거지님께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요 역시 마간신. 마간신 가야죠. 마간신 가줍니다. 좋습니다. 고고. 형 존냐 왜 안 써요? 여러분들 헛되게 존냐를 낭비하지 마세요. 국산 소시지님께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통 유저들은요
특히 우리 티어나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케넨이 존냐를 갖군 이거 상당히 긴장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보면 그냥 무의미하게 탭 누르는 게 다야. 탭 누르고 눈으로 보다가 그냥 눈으로만 보기도 존냐라는 걸 인식도 안 해. 그러면 존냐가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근데 존냐가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정말 나이스 타이밍에 존냐를 쓰거나 혹은 내가 나이스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어설픈 타이밍에 존냐를 쓰면 상대편이 아! 케넨이 존냐가 있군 자각을 하게 돼. 그러면 존냐가 있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존냐를 쓸 타이밍 자체가 애매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존냐가 꼭 필요한 타이밍 아니면 괜히 존냐 누르지 마세요. 어차피 죽을 타이밍인데 괜히 존냐 누를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아라나 올려주시고 좋습니다. 자 모독의 Q로 막아주시고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미드로 이거 합류해볼까요? 합류하면 우리 팀에게는 영광이 그리고 적 팀에게는 아주 저기 저 재앙 대재앙이죠. 저라는 사람은 지금 매우 강력합니다. 일단 와딩 하나 해주고요. 와딩 하나.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몰라요. 지금 케넨의 손을 보시면 메스 두 개를 교차로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고 서로 붙이지 않고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됐어 잡았어. 아 못 잡아도 상관없어. 후회 없게 플레이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존냐가 나오는 것이죠. 존냐 나오고요. 여기서 마무리해주고 여기서 뒤로 빠지면서 죽어줍니다. 죽었지만 그래도 이 다음에 아무무 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죽었기 때문에 제이스가 분명히 아무무 여기서 죽이면서 이득 보겠죠. 자 제이스의 놀라운 딜. 제 옆에서 제이스가 죽었네요. 아 그래도 함께하니까 고통도 반이네요. 마린과 헤카이님께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아무무가 잘하네. 붕대를 잘 맞춰. 좀 시시한 게임이었는데 그나마 좀 아무무 때문에 재밌는걸? 마법 공감 리볼버를 가야겠어. 좋아 가볼까? 가자! 빨리 가자. 고고고! 안섭섭해님 감사합니다. 그걸 왜 가요? 케넨이 흡총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문논이 케넨이 흡총이 안 좋습니까? 케넨 흡총은요 2시즌이 아니고 1시즌부터 이어온 케넨의 전통이에요. 전통을 무시하고 전통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좋아 야 이거 100% 강하네. 조심해야겠다. 좋아 여러분 너무 안전한 템트리 프로들만 가는 정형화된 템트리 있죠? 그런 템트리에 너무나 그 뭐라고 되지? 이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해야 되죠? 너무 안정감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뭐 새로운 템트리를 창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스탄 한번 넣어줍니다. 그러면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평평평 스크로 마무리해줘.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미니언은 아 뭐야 아, 손가락이 두꺼워서 E 누르다가 가끔 R을 눌러요. 일반 사람보다 손가락이 특히 그 손 마지막 마디 있죠. 그 마디가 두껍거든요. 약간 개구리처럼 동그래요. 그 마디가 두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을 누를 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아 케넨 먼 궁으로 CS를 먹어요. 일부러 그런 줄 알았나 봅니다. 이게 바로 잘생김 효과야. 내가 지금 탑에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궁을 쓰면 이유가 없어도 이유가 생기는 거지. 마치 CS를 편안하게 먹으려고 궁을 쓴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야 우리 팀은. 왜냐? 여태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내가 못했다면 아 개허접 역시 또 허접질하네 그러겠지. 못했으면 뒤로 빠져주시면서 여기서 Q 날려주시고 궁이 없어가지고 지금 위험해요. 자 좋습니다. 여기서 Q
쫓아주시고 뒤로 빠져주시면서 여기서 전자 땡! 오케이 좋냐 이런 식으로 이즈리얼 궁 쓸 수 있거든요. 옆으로 살짝 빠져줍니다. 그럼 살짝 빠지고 이즈리얼 계속 지켜보세요. 계속 이즈리얼 줌이나셔가지고 궁 쓰나 안 쓰나 물건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궁 안 쓰네. 오케이 그러면 다시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법공학 리볼버 당연히 흡책으로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악마의 마법사 하나 갑니다. 그리고 투명 와드 하나 그리고 렌즈까지 하나 가줍니다. 렌즈 하나 좋아 좋아 가자 고고고